아, 무팀장님. 그렇잖아도 드릴 말씀 있어. 너 할매집 알지? 그리로 와라. 그러니까 형은 지혜 사건이랑 관련이 없고 최근에 협박을 받았다 이거야? 그래. 근데 아무래도 우리 청에 있는 놈인 것 같아. 그 놈이 나한테 음성변조 해가지고 전화했었거든. 내 일거수 일투족 동선 다 알고 있었어. 심지어 내가 어느 사건에 참여하는지까지도. 내 스케줄을 완벽하게 꿰고 있는 놈인 건 분명해. 확실해? 그렇지 않아도 나 사뺐을 생각하고 있었다.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너한테 미안하다 정말. 지랄을 하세요 지랄을. 세긴 뭐였어. 그냥 그 개새끼 잡는 걸로 퉁쳐. 그리고 형 경찰로 벌 받는 거 그건 내가 계속 지켜볼 거야. 전반전 끝났어. 후반전이나 잘 뛰어. 가자. 야 진혁아, 너 강센터 많이 믿지? 강센터 발령 났을 때 배 청장이 강센터 뒤 캐보라고 했었거든. 내가 알아보니까 강센터가 재수 씨 개인사를 캐고 다니더라고. 그거야 은영동 그 개새끼 잡으려고 그럴 수도 있잖아. 아니 뭐 잘 모르겠어. 모르겠는데 강센터가 재수 씨 사건 남자 문제인 것 같다고 검색하더라고. 자세한 거는 강센터한테 직접 물어봐라. 무슨 일 있으십니까? 괜찮으세요? 아, 아유, 안전해, 안전해. 내가 뭐 하나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. 너 왜 지혜 뒤 캐고 다닌 거야? 사실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. 허재 씨가 살해된 진짜 이유에 대해서입니다. 무팀장님, 알고 계셨습니까? 지혜 씨가 죽기 전에 어떤 노숙자를 많이 찾아다녔다는 거. 내 말 좀 들어봐, 자기야. 또 없어졌어. 이번에 공천원씨 없어졌다고. 한두 번도 아니지. 저번에 큰 문제로 생각해가지고 막 찾아달라 그래가지고 찾아줬더니 막 싫다고 도망가고 도망가면 또 찾아주고. 지혜야, 네 남편 죽어 진짜로 놔둬야 돼 진짜. 그래서 이번에 모른 척한다고? 대한민국 경찰이 아니 남편이 어떻게 안내가 부탁하는 걸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하냐? 나 미국 경찰이야. 나 진짜로 나 자야 돼. 정말 한 시간 뒤에 나가야 돼. 나 잔다. 섭섭하려 그런다? 어? 이러려고 결혼했나 싶고? 진짜 너. 자기는 나보다 더 쉽잖아 사람 찾는 거. 쉼터 사람이 그러더군요. 나름 경력 있는 복지사원 지혜 씨가 공철환 씨의 실종에 집착한 이유가 이상하다고요. 나 지금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?